호돌이 썰툰. 아우 시원해. 우리 어머니 정말 치사하십니다. 좋은 거 새 거는 남자가, 오래된 거 식은 건 여자가.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제게 있던 사연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설날에 떡국 먹으면 다음 끼니에 남자들은 새밥해서 상 차려주고, 저한테는 아가 남은 떡국 아까우니 너랑 내가 먹자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부른 떡국도 좋아하니까 상관은 없었어요. 남편이 출출한지 들어와서 아 배고프다 하면 저는 자랑하듯이 난 어머니랑 떡국 먹을 거다. 그럼 남편은 눈을 반짝이면서 떡국? 나도 먹을래. 남편 스스로 먹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내어줄 수밖에 없죠. 남편이랑 어머니랑 제가 떡국 먹는 걸 보면 아버님도 먹고 싶다고 해서 결국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또 한 번은 아가 전날 구워 먹은 소고기 조금 남은 거 남자들 상해주고 우리는 밥이나 비벼 먹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고기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비빔밥은 엄청 맛있어. 그래? 그럼 먹어볼래? 우리 한 입씩 바꿔 먹을까? 이러면서 신랑이 저를 계속 먹여주면 어머니는 샘모는 하시고, 저는 그런 태도에도 능청스럽게 저희 신혼이잖아요. 맛있는 간식거리가 개수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간식은 운전하느라 힘든 네 남편에게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제가 운전할게요. 이 뱃살 빼야해요 하고 제가 냠 하고 맛있게 먹으면 맞아 나 살 빼야해 미치겠어 그러면 욱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전 부치는데 육전이랑 녹두전은 항상 모자라게 하셔요. 그럼 저는 일부러 망치고서 어머 어떡하지 어머니, 아깝지만 못생긴 건 신랑 못 주겠네요 하고 제가 먹었어요. 육전은 그 이후로 안 시키시더라고요. 육개장이나 소고기 묵국 끓이면 꼭 신랑 그릇에 고기 더 많이, 제 고기는 고기 서너 점, 상에 앉을 때 국그릇 바꿔놓고 선심 쓰듯이 난 고기가 많네 자기 더 먹어 이러고 조금 덜어주면 그게 네 남편 건데 더 많은 국그릇 바뀌었네 아 그래요? 하고 모르세. 아가 찬밥이 좀 남았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야겠지? 저는 정말 찬밥 진짜 싫어해요. 아 먹어야죠 주세요 라면서 받고서는 밥에 대고 냄새 킁킁 맡은 후 아 이거 쉰 것 같아요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 투척. 손 두 발 다 드셨는지 뭐라 하지도 못하고 부들거리기만 하시는 어머님, 그러게 진작에 차별 안 하고 잘해주셨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죠. 저는 지방에서 작은 개인 음식점을 운영 중이에요. 인테리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양식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수저와 포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채워도 사라지고 채워도 사라지고 심지어 그릇도 사라지고, 초반에는 그냥 직원 실수인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니까 저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한 번은 하나도 안 이쁜 것으로 바꿔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술을 쓰면서 도난을 막았지만 그럼에도 훔쳐갔기에 질릴 대로 질려서 홀 알바 두 명과 직원 회의 끝에 테이블 옆 벽마다 CCTV 작동 중, 인테리어 소품과 식기류의 도난 방지하고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난 적발 시 경찰이 삐용삐용 이라는 글귀를 써붙이고, 결제하러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홀 알바가 바로 식기류의 수를 세고 맞으면 저에게 무언의 사인을 날리는 방법을 썼는데, 어느 날 수저랑 포크 챙기신 거 주세요. 아무리 이뻐도 훔치시는 건 아니죠. 어면 이건 음식점의 재산인데. 속으로는 정말 덮어붙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욕하면서 면박 주냐고 반응 안 하고 당황하며 주머니랑 가방에서 꺼내기에 그냥 훔치려던 시기만 수고했는데, 그 이후로 얼굴 벌게 져서 후다닥 도망가듯이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대놓고 찝어서 식기를 수고하다 보니 가져가는 빈도는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부탁의 말은, 이쁘면 그냥 물어보세요. 사라지면 일일이 사야 하는데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습니다. 거지 아닌 이상 굳이 훔쳐가지 말아주세요. 진짜 남이 쓰던 거 가져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유학 가서 처음 현지 학교를 다닐 때 적응을 잘 못했는데 그때 T라는 남자애가 도와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일터지기 두 달 전인가? 야, 너 왜 쟤 도와주는 거야? 동양인이어서 신기해서 그래?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기분이 나빠서 티를 냈는데, 티가 보더니 예뻐서 그랬을걸? 그걸 우리 학교 핵 인싸 무리와 친한 인싸 친구이자 T의 전 여친이자 T를 짝사랑하는 S가 들었어요. S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저를 괴롭히고 또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실수하면 통양인이라 그래!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뭘 잘하면 통양인 주제에?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시비를 걸고 내 의견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내 물건 하나하나에 이상하다는 식의 말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체가기도 했어요. 그런 S와 기싸움을 하며 또 나날을 보내다가 S의 생일이 다가오는 2주 전 목요일날 학교 인싸무리와 반 친구들, 몇몇 친구들을 토요일 생일날 초대했어요. 그 순간 뭘 입어도 쟤보다는 튀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옷을 골랐어요. 이쁜 개량 한복을 준비해서 화장도 한국 배우의 느낌으로 화장했어요. S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레스토랑 같은 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모두의 관심이 저한테 향하더라고요. S의 생일이지만 애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일부러 S를 골리기 위해 T랑도 많이 놀았어요. T랑 놀면서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T가 갑자기 주인공보다 예쁘다, 오늘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반할 뻔했네 라는 식의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걸 S가 듣고 화났는지 갑자기 엄청 기분 나쁘게 하면서 저를 쫓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꿋꿋하게 버티는 중에 T 포함 몇몇 애들이 쟤 왜 그러냐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T랑 같은 방향이라 얘기하면서 걸었는데 S 보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나 싫어하던 애가 있었는데 생각나. S가 괴롭힐 때면 너무 힘들었는데 너가 오늘 이야기해준 게 너무 속 시원했어. 그런 제 말에 그래?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혼내줄게.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 후로 S는 벙쪄 있다가 제대로 파티도 못하고 다들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학교 가니까 S가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은 못 지내도 무시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T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잘됐네, 어제 안 그래도 S가 나한테 문자 와서 변명하면서 서운해하길래 좀 혼내줬거든. 그 말에 정말 그동안 T한테 별 마음 없었는데 그 얘기 듣고 T가 좋아졌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중학생 때 진짜 공부를 엄청 안 했어요. 집에서도 노터치였고 학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에 공부 쪽 학원은 안 다녔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에 뜻을 두기 시작했어요. 공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무작정 EBS 교재를 사서 인강만 줄창 듣고 자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지식은 쌓여도 응용을 못해서 1학기 성적은 내신 3, 4등급을 유지했어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공부라고 칭할게요. 뭐 솔직히 공부 자식만 저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대부분이 저한테 머리 나쁜 놈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이 공부놈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나 봐요. 자기 말로는 중학교에서 상위권에 드는 애였다고 해서 저도 와 부럽다 이러면서 동경의 눈빛으로 봤어요. 근데 얘가 자기 공부 잘하는 걸 남한테 과시하는 경향이 정말 심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을 갈구는 경향도 있었죠.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대충 제가 카톡 프로필로 독서실 간다고 적으면 넌 왜 독서실 가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냐? 지가 뭔데 그 난리지? 공부 말 듣고 엄청 울컥하고 딴 애들이 성적 자랑하는 것도 은근히 화나서 여름방학 때 독서실 끊고 무리민 마냥 폐관 수련하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 때 패턴은 진짜 아침에 집 나가서 독서실에서 마지막에 나오길 반복.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나가서 새벽 2시에 집 오는 패턴. 그때까지 제 인생 통틀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포자라 중학교 수학 중에서 고등학교에 응용되는 개념들만 쫙 모은 인강 듣고 개념 다 파악하고 개념 원리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보고 EBS 교재들도 글자로 가득할 정도로 풀었어요. 그렇게 여름방학 때 칼을 간 저는 드디어 2학기 중간 때 성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죠. 30등. 30등이었어요. 전교 30등. 평소 등수가 70, 80등이었던 제가 해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적표 공부자식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물론 한 술에 배부르랴 공부자식 성적을 이기진 못했어요. 그 이후로 탄력이 받아 공부를 꾸준히 하며 등수를 올리던 중에 중간고사 때 두 개 틀리고 기말 때는 만점 받아서 드디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자식은 2등. 그때부터는 충격받았는지 저 안 놀리더라고요. 끝이 아니라 저는 2학기 때 또 1등을 기록했어요. 그 이후로 그 요망한 입은 힘을 잃고 더 이상 나불거리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때려보고 싶어. 아차차. 어떻게 되면 공부자식 덕에 오기로 더 공부한 것도 있지만 진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로는 공부자식이 더 이상 말도 안 걸고 저만 보면 은근히 피해가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진짜 시원하고 승리한 느낌이었습니다. 29살 정도의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지라 특수용접, 특수금속을 다루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사무실에 사장, 부장, 경리 누나가 계시고 현장에는 공장장, 용접사, 가공, 잔무, 전 직원 다에 1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어요. 대충 감이 온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회사는 진짜 사장놈이랑 부장놈은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기 바빴습니다.
근무시간 9시간 기본에 150 플러스 300%였는데 연봉 해봤자 1800이랑 450. 여기서 왜 300%냐? 야근이 매일 2시간이 기본적이고 토요일 특근도 거의 매일 있고 기본급을 올리면 야근 특근비가 올라가 버리니 기본급 낮추려고 저런 식으로 후려쳤어요. 휴가비? 비싼 거 없고 명절에는 상품권 5만원. 사무실 누나 말로는 과일이 엄청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지들끼리 다 가져가더라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그 100kg 넘는 몸매 유지하려면. 어느 날은 사장이 오더니 같이 좀 가자고 해서 같이 이동하니 지네 집 이사한다고 이삿짐 나르고 왔어요. 사장은 매번 이런 식이고 부장놈은 맨날 실수하고 직원들에게 덤탱이 씌우고 아 나 몰라 내가 그랬지 않냐 사장 거야 이러고 나 몰라라. 그리고 말투가 직원에게 야 너 어쩌라고. 사무실 직원들이 1년 버티고 나가버렸어요. 현장도 마찬가지. 어떤 날은 돈 안 되는 거래처라고 소리치고 무시해서 거래처에게 사장이 끌려가고 그 이후로는 그 거래처 제가 다녀요. 아, 이 회사는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제가 신기할 정도예요. 또 어떤 날은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일주일간 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병문안은 기대할 수도 없고 입원 첫날 공장장 입에서는 언제 퇴원하냐고 일 밀렸으니 빨리 퇴원하라고 나중에 월급 보니 입원한 일주일치가 까였더라고요. 결국 못 참겠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직할 생각이었는데 때가 돼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부장이 호출됐어요. 너처럼 죽어라 일하는 녀석이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면 사기가 떨어져서 나가더라. 이거 사장이냐? 누가 너한테 쥐어짜면서 일하라 했냐? 그렇게 일하지 마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3년 다니면서 기본급 10만원 정도 올랐어요. 비전이나 돈이나 하나라도 있어야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3년이면 이런 회사에서 많이 버틴 것 같네요. 그런 제 말에 사장 호출. 비전은 네가 찾는 거지. 지금 이 회사를 봐라. 내가 이 회사를 차릴 때 긴 연설 들으며 든 생각은 어쩌라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마침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여행? 좋아. 휴가 처리해줄게. 너 지금 퇴사하고 나가면 어? 갈 때는 좋아도 올 때 걱정이 심할 거야. 흥 이제서야? 어차피 무급인 휴가 필요 없고 한 달 동안 유럽 다녀올 거니까 퇴사 처리해줘요. 그 이후로도 말했지만 견고한 제 태도에 결국 퇴사 처리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생활 6개월 만에 둘 다 직장을 때려치고 터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전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직원들 말로는 다시 오면 대우해주겠네 어쩌네 마네 하면서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하고 거래처에서도 저를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직원이 뽑히지도 않고 일당직 데려다가 쓰고 있고 공장장 말도 지지리도 듣지 않아 맨날 고성이 오가며 사무실 또한 부장이 지분이 늘었는지 사장과 언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 다녀온 후 일주일 만에 이직을 성공하였고 페이는 저 시절에 비해 두 배는 받으며 입사 3개월 만에 인정받아 임금 인상을 받았고 와이프 또한 2주 만에 이직을 성공해서 연봉 더 받고 좋은 대우 받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있을 때 소중함을 알고 잘해야지.